호로로는 아이들에게는 보통용으로 불릴 만큼 큰 인기인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을요 중국에서 또 불법으로 만들어서 국내 유통시킨 일당이 있다고 합니다. 이 인형은 각종 유해 성분 투성이었습니다. 양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. 한적한 시골에 있는 비닐하우스 모양의 창고입니다.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인지 검은색 천으로 창고 전체를 가려두었습니다.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박스가 끝없이 늘어서 있습니다. 이 박스에 담긴 것은 뽀로로, 마시마로 등 유명 캐릭터의 짝퉁 인형입니다. 65살 정모 씨는 짝퉁 인형 56만여 개를 중국에서 수입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정 씨가 유통한 인형은 43억 원어치에 이릅니다. 인형에서는 환경 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가 기준치 대비 360배가 넘게 검출됐습니다. 납 성분도 기준치의 76배나 나왔습니다. 프탈레이트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고 납은 중추신경 장애를 유발하는 유해 물질입니다. 정 씨 등이 유통한 인형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크레인 게임기의 상품으로 쓰였습니다.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인형을 유통한 53살 박모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TV조선 양지혜입니다.